할렐루야. 오산침례교회 세교성전을 섬기는 이승호 목사입니다. 지금은 오산침례교회가 제공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멋대로 잘못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핑계하며 외면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오산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지금 곧 찾아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기를 갈망합니다. 성도들의 기억과 생업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건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슬퍼 낙심될 때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모든 혼돈이 사라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오산침례교회 세교성전을 섬기는 지미영 성도입니다. 지금은 오산침례교회가 매주 금요일 제공하는 1분 찬양 시간입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찬양이었습니다.